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당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현장을 방문합니다. 비대위는 이번 광주 방문은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사과와 함께 허탈함에 빠져있는 지역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